신분증 그죠? 우연형 코드 신분증 주고. 아, 아. 신분증 난 도시 안 가는 건 줄 알았잖아. 아니야. 아 우연형 이거 좀 박아요. 이거 뭐야 이게. This is spot. 네, 지금 이제 우리는 그 배 내려서 비양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배에 거의 꽉 찼던 것 같고, 지금 2시 반인데도 여기가 그때 저번에 왔을 때 경험해본 바로는 오후 5시면은 이제 그 제주도로 다시 나가는 배가 끝나요. 그래서 그때쯤이면 음식점이 다 닫았어요. 그래서 우리 막 친구랑 저 왔을 때 밥도 못 먹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에도 막 많이들 오셔가지고 구경하고 계시네요.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올해 겨울보다 체력이 떨어졌나봐. 더위에 더 힘들지? 지금 저번보다 훨씬 힘들고. 뭐야, 괜찮아요? 지금 벌써 퍼진 거 아니죠? 아니 뭐 그래요? 야, 넌 진짜 어디 이사 가는 사람 같다. 어디 이사 가니 너? 톰 같아, 톰. 와. 형도 와야지. 아, 그런가? 엄청 왜 신경 쓰여? 나오고 있어? 이렇게 하면 나. 얼마나 멈춰서 왔는데 지금? 어? 야, 너가 뛰어가야지. 너가 뛰어가야지. 너가 뛰어가야지. 어이거 참. 멈춰버려 우리 보고.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자기가 미리 가서 찍으면서 그걸 남기겠대. 아, 그래? 서훈아,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성팔이 오늘 좀 열심히 하는데? 어? 열심히 하는데? 여기 불타. 드디어 사진이 뭔가를 좀 알았어. 그래? 기대할게. 근데 너무 번거로워. 그렇지, 번거롭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야, 그때 우리 성훈아 저기야. 우리 회 골목 지나갈 때 저기잖아. 우연이야, 저기서 회도 배달해줘요. 아, 그래? 네. 저기서? 우럭 5만원 비싸. 아, 우럭이 5만원이라고? 비싸. 근데 그날 좀 추웠어. 지금 우리 저기 뭐야 마트에 다 와갑니다. 저 앞인데 점심은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먹었고요. 여기서 저녁거리 좀 사서 네,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우연이 형, 수박 안 사? 그때 멜론 들렀잖아. 멜론 우연이 형 딱 많이 샀네. 아니 형 수박 안 돼. 한 이만한 걸로. 그 형 가방에 넣어. 어? 형 가방에. 너랑 나 반쪽에서 나눠서. 에이, 아니야. 그래? 너무 커 수박은. 기원할 것 같은데. 아, 그리고 맞다, 얼음 사야 돼. 아, 여기 이거 있다. 아니야. 제2의 멜론. 아니야, 멜론 좀 아니야. 진달래. 이거 진달래라고? 예전에 우리 이거 막 야, 따지 마. 자연보호. 아니 딸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예전에 깨서 그거는 사루비 아니에요? 진짜. 진달래 사루비야. 사루비야? 진달래도 빨아먹었어 옛날에. 저 근데 진달래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지금 피는 시기가 아니야, 진달래는. 형, 언제 피는데? 봄에 피지. 근데 왜 진달래라고? 비슷했어. 그 빨아먹는 크기가 사이즈가. 원래 사루비아랑 진달래를 많이 빨아먹었지. 요즘 애들은 잘 모를 거야. 우현이 형 카메라 안 들이댔으면 저 끝까지 진달래라고 그랬다. 하천 가서 산길 걷고 있는데 이거 뭐야? 그러니까 라벤더래. 라벤더 말고 뭐야? 라벤더가 자트니? 그게 한국에서 그냥 막 자란다고? 길거리에? 그래서 난 똑같은 얘기를 했어. 자스민이? 아 이제 거의 다 왔다. 저번보다 좀 빨리 온 느낌이야. 그치? 아, 저번엔 밥 먹느라 돌아가지고. 밥 먹고 거의 우도 한 바퀴 돌았어 그때는. 아 맞아. 비양도에 왔는데 확실히 주말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연히 오토바이 탈 줄 알아? 탔다 이제? 타봤어? 어. 너 타봤어? 어. 탈 줄 알아? 어. 자전거랑 똑같아. 그거는 면허증이 없어 오토바이는? 있지. 있어? 있어? 어. 땄어? 아니? 아니 운전면허 너도 있지? 어. 그럼 50cc 이하는 그냥 운전할 수 있고 125cc까지는 그냥 되고 택트 같은 거 있잖아. 어. 근데 이제 그 위에 급 높은 거는 그 전용 면허를 따야 돼. 아 그래? 말 타네 말. 야 여기 저녁에 치킨 시켜 먹어도 되겠다. 그때처럼. 여기 지금 비양도 이제 비양도 도착했는데 텐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여덟 열 팀이 아직 채 안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리를 좀 빠르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막 그렇게 넓은 데가 아니어서 먼저 자리를 잡고 우리도 지금 텐트 오늘 쳐야 되는 게 한 네 개 정도 돼서 빠르게 치도록 할게요. 이렇게도 자리들 많이들 하셨네요. 다른 거야. 더 큰 거, 더 좋은 거 전에 거보다. 뭐가? 드론. 드론 또 샀어? 뭘 물어?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이제.
그렇죠. 확인해. 어, 자. 여기서 쏟으면 진짜 답 없어. 네, 어. 아까 올려놨어. 오, 아. 야. 아, 맛있네. 대박. 이거네. 이거 맛있네. 우와. 우와. 아, 지금 우리 여기 텐트 다 치고, 그, 여기 옆에, 그, 커피숍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5,000원. 한 명당 5,000원. 나중에 또 시켜먹어야지. 샤워하고 왔어요. 아, 샤워하고 보니까 개운해. 겁나 뜨거워, 여기. 죽어. 언제 그러고 있어? 얼음에 한번 넣었다 빼줄게요. 아니지, 물티슈. 아니, 아니 얼음. 언제 그러고 있어? 어. 야, 그럼 진작. 아, 그거를 굴고 있어? 야, 진작 해주지. 손 괜찮냐? 어, 괜찮아. 아니, 얼음 하나 줘. 얼음 하나 줘. 얼음 하나 줘. 이거 빨리 해야지 물집 안 생겨. 야. 얼음 하나 해가지고 눌러. 손가락. 얘기를 하지. 한 명은 디고 있고, 한 명은 이거 굴고 있어? 내 앞에 얼음이 있는데? 자, 흑돼지 오겹살 입장. 아, 맛있겠다. 야, 흑돼지 오겹살. 아, 맛있겠다. 맨날 삼겹살이긴 하지만 그래도 맛있어. 제일 무난하지. 무난해. 소고기는 또 잘못 싸면은 냄새 심하면 또 맞아. 돼지는 무난하지. 나 이런 데 와서 소고기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낀 적이 그렇게 크게 많이는 없어. 소고기는 일단 삼겹이 맛있어. 최대한 신선해야 또 맛이 풍미가 타니까. 더 맛있게 하기 전에 단체로 좀 먹자. 맛있게 하기 전에. 이걸 잘 하는데? 아니 이게 화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좋아 화력. 나 이거 지금 괜찮은데? 저 엄청 조금 열었어. 나 지금 나 가스웨어 있잖아. 그게 뭐야? 가스웨어 그 제품이 있어. 또 뭘 또 사? 뭐, 나한테 네가 할 소리냐? 아니 그래서 넌 이제 대꾸단하잖아. 또 샀냐라고 물어보면 네 스스로 자괴감 드냐? 아까 드론 또 샀어로 물어보니까 대답 따라두만. 후륜이야? 아니 전륜이지. 전륜이잖아. 한국산 다 전륜이야. 전륜이랑 후륜은 달라. 근데 나는 그때 훨씬 더 안정적이었던 게 키스구나. 잘 먹는구만. 그럴 수 있어. 후륜은 형 맛이?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차에 맛이? 그 잠정적인 벤츠 다리가 한 3개 됐어. 어. 그 놈들 알지. 어씨. 찍었어?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보내 형 내보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내보내 빨리. 너 누구세요? 야야야야 일로 간다. 일로 간다. 저거야 돈벌레 좀 큰 거. 돈벌레 아니야. 아니, 내보내라. 이거 바다 생물체 같아. 내가 그래. 공원에 네가 내가. 아니야 한 손으로는 못 잡겠어. 바퀴벌레 같은데? 어. 얘들 내보내. 오 빨라. 오. 잡으려고 하면 빨라. 어. 좀 야 눈이 형 좀 귀엽게 생겼는데? 눈은 귀엽게 생겼는데 귀엽다고? 다리가 많아. 아니 봐봐. 뭐지? 어우 촬영해. 오우 촬영. 바퀴벌레도 아니고. 어 깜짝 놀랐네. 내보냈어? 응. 아니 버렸어 밖에다가. 아씨 깜짝 놀랐네. 눈이 촬영했어. 좀 눈은 기억. 벌레 눈이 촬영했다고? 어. 번데기탕. 뭐가 부족해? 형 뭐가 부족한 것 같아 여기에? 여기에? 어. 마법의 가루? 지금 넣었잖아. 그거는 소고기 형님. 나 맛소금 있어. 내가 말하는 마법의 가루는 MSG. 다시 다 넣었잖아. 아니. 다시 다도 MSG 아니야. 그거는 소고기 형님. 그래? 그러면 저거? 이 어. 미 그거야? 어 이게 맛소금. 맛소금? 맛소금 말고 없어. 미? 미는 없어. 미자로 끝나는 말을. 나는 그 다시다랑 미원이랑 비슷한 걸 줄 알았어.
아, 이 정도면 딱 됐을 것 같아. 그래? 여기 이제 마법의 가루가 들어가면 딱 좋은데. 마법의 가루가 없지. 미미미자로 끝나는 말을. 보자. 어때? 어때? 동파라. 어, 야. 왜? 간 너무 세. 그러니까. 아니. 아. 내가 짜게 먹었네. 아, 간 너무 센데? 이거 너무 세. 아, 딱 좋은데? 아, 아니야. 너무 아니. 세. 먹어봐. 아니야. 야, 치사병 먹어봐. 아, 내가? 응. 내가 봤을 때 물 더 넣어도 될 것 같아. 딱 좋아. 내가 객관적인 맛을 평가해 줄게요. 치사병 투입. 와. 아니, 나 그럼 숟가락 꺼내야 되잖아. 형 숟가락 빌려줘. 아이, 꺼내, 좀. 딱 좋은데? 딱 좋다니. 야, 얼마나 귀찮으면 숟가락을 빌려달래. 와. 너가 생각해도 웃기지 않아. 꺼내잖아. 그래, 바로 꺼내잖아. 어, 맛있다. 또 국물만 먹으니까. 근데 약간 짠 것 같아. 어때? 간 좀 세지? 이게 어, 취사병의 입장은 Nope. 이제 크림치즈 호떡하고 그 볶음, 간짬뽕 볶음 어, 볶음 간짬뽕 육개장 이렇게 해서 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9시인데 좀 바람도 세고 어 그러고 있는데 비가 와서 텐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비가 이대로 계속 오면 우리는 여기서 못 나가요. 근데 그 인터넷 보면 오늘 왼쪽에 따라가자고? 왼쪽에서 왜 물 사러 간대 쟤? 아침밥. 아, 그, 이, 아 배고프대? 아 진짜 된 거네. 저희 머물렀던 곳 다 치웠고요. 어, 이제 여기서 다시 나가서 어, 제주도 시내 쪽으로 가서 근처에 저희 성산일출봉 근처로 네, 이동하겠습니다. 사진이나 좀 저거 찍자. 날씨가 비 올 것 같네요. 날씨가 지금 계속 더워. 저 강아지가 여기까지 따라왔어. 여기 보고. 아, 저 삼겹살 먹은 강. 떼서 먹은 강아지. 거기 아닌데. 어제 어디로 왔지? 어제 어디로 왔지? 어디로 왔지 어제? 기억이 안 나. 거기 아님. 집이 저긴가? 일루야. 일루 갈 거야, 그거 아니야. 어? 일루 왔지, 일루. 일루 왔다고? 어. 큰 길로 오지 않았어? 어? 큰 길로.
우리 아직 농협 안 지났잖아. 아직 안 지났어. 먼저 들려야지 뭐. 여기가 큰 길로 가야 돼요.